어떻게 보면 이 박물관이 보면 처음에 이제 딱 느끼기에는 이제 위에서 직구 했다면 굉장히 직관적이고 형태적으로만 이렇게 딱 보이는 어떤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근데 내부 공간을 제가 보면서 이 메인홀을 중심으로 해서 전시관들이 이렇게 딱 펼쳐지는 것들이 굉장히 유기적이면서 굉장히 그런데 처음에는 아마 좀 고민을 많이 했어. 박물관이라는 게좀 뭔가 이렇게 격자의 정사각형이라든지 좀 합리적인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도 하시고 하실 텐데 이 어떤 형태적인 직관하고 이 계획적인 어떤 아까 지형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내부 공간이 어떤 그 유기적인 어떤 선택의 방향이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또 한번 네. 여쭤봅니다. 일단은 그 둔덕을 다시 건물로 다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일단 이 사각형 형태는 생각을 안 했어요. 어떻게든 둔덕이면서 산책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. 쉽게 그 틀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. 가운데 이제 좀 펜판할 땅을 만들어서 거기가 이제 고고학 그 체험을 할수 있는 장소로 만들겠다고 이제 했었는데요. 고고학 체험은 안 되는 것 같고, 예. 그리고 이제 빛이 들어오는 그걸 이렇게 틈을 만들었는데, 박물관 측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. 전시에 방해가 된다고. 지금 너무 멋있는데요. 그러니까는 너무 빛이 좀 많이 들어오는 점은 있죠. 조금 틈을 조금 더 좁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여기서는 많은데 밑에서는 또 이렇게 그냥 그죠? 달려 보여도 좋은 것 같아요. 지금 네. 올림픽 공원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레베리 교육동, 네. 전시관동, 그다음 위에 올라가는 램프동 이렇게 해서 네. 그 레벨들이 굉장히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돼 있다. 이제 산책로를 만들다 보니 이렇게 비스듬하게 올라가잖아요.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거를 그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건물에서는 층고가 높은 곳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아껴야 되잖아. 잘 써야 되잖아. 그러니까 살짝 내려서 교육청 살짝 올려서 로비 가고. 그러니까 레벨을 잘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어요. 박물관에 전시 공간 하다 보면 전시 기획 하시는 분들은 야 여기 들어와서 여기 아웃 막 이런 어떤 전시 순환 동선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돌아보면서 인아웃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환하게끔 돼 있는 것 같아서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박물관이란 딱 들어가면 그 강제적인 그강 동선을 따라서 이렇게 막 억지로 이렇게 막 공부하라고 막 돌리는 거 있잖아요. 그게 딱 싫은 거예요. 보고 싶을 땐 들어가고 나오고 싶을 땐 나와야지. 그래서 이게 바깥 그이 공간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실내로 들어가서 아니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좀 자유로운 동선을 만들고 싶었어요. 지금 여성사 박물관도 설계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. 그 선택할 수 있는 동선 그리고 박물관이라는 건 공부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산책하러 오는 거 가벼운 마음으로 올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게제 철학이거든요. 예. 저기 한성백제 박물관은 진짜 아쉬운 게 정말 많은 건물이에요.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료 선택도 우리가 먼저 설계한 거에서 또 바뀌었고 그 박물관 측의 강력한 요구 때문에 바뀌게 된 거고 설계가 또 이렇게 비정형이다 보니까 그 포스코에서 그 기간 맞추기가 어려웠던 거죠. 그렇죠. 예, 구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시간 탓을 하면서 정말 건축가의 의견을 정말 정말 너무 무시했어요. 그게 너무 아쉬워요. 근데 지금은 그래도 건축가들이 조금 더 힘을 가진 것 같아요. 지금 같으면 좀 서울시도 좀 달리 생각했을 텐데 그때 하디드의 동대문 그 DDP 그게 그것도 이제 설계 단계였고 우리도 설계 단계였는데 우리는 설계 기간이 진짜 너무 짧고 그래서 제가 막 항의를 했더니 아 당신도 그럼 외국에서 태어나지 그랬어? 뭐 이래 아유 참 그런 시절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좀 낫지만 정말 이거는 설계까지는 정말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됐는데 아 재료 선택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죠. 이 내부 공간이 외부에 있는 벽체랑
함께 쓰시려고 예, 그래서 같은 재료 쓰려고 그랬는데 진짜 성벽의 일부가 네, 이렇게 네, 내 공간으로 네, 들어왔던 네, 것들을 네. 상상하신 거죠? 이게 네. 성벽이라는 건 맞습니다. 얇은 벽이 아니에요. 네. 엄청나게 두껍거든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이 두께가 그냥 그대로 네. 성벽의 한 조각들을 갖다 놓은 거다라는 네. 걸로 해서 처음 설계 때는 이게 세 조각이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뭐 동선이 안 이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효율이 떨어진다. 네. 실들이 끊어져서. 그래서 그건 동의를 해서 이제 이었는데 아, 재료는 진짜 못 바꾸겠다고 했는데도 왜냐하면 저 토성이 빛이 네. 나야 되니까. 아, 네, 네. 네, 처음부터 저 토성은 들어올 거라고 지금 제시. 네, 처음부터 있었죠. 네. 전사벽이 있을 네. 거다. 저는 보면서 워낙 그 검성 건축이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되어본 건축에서 이제 한옥도 많이 하시고 그 박물관 그 공간도 많이 하시고 가장 그 공간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건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가지고 이게 너무 멋있고 그런데 또 이계를 통해가지고 검성 건축이 이렇게 어떻게 해왔고 또 이렇게 앞으로 어떤 그걸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또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가지고 금성건축은 오래된 회사죠. 네, 요즘에 그 트렌드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. 너무 오래된 회사이기 때문에 오래된 만큼 그러니까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요. 그냥 금성건축의 정체성이 아니라 한국건축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해요. 저희 이제 아버지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명지대학교로 가신 김홍식 교수님이 그 다음 이제 2대 소장을 하셨고 3대 소장은 저희 사촌 오빠인 김상식 사장님이 하셨고 그 다음 이제 내가 네 번째 소장을 맡았는데 다 그냥 다 똑같은 정신 하에 있어요. 그 우리 건축에 대한 고민이죠. 그리고 오히려 그 부자들 건물보다는 이제 서민 그 다음에 농촌,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아버지 같으면은 우리 민족의 건축, 뭐 좀 그런 쪽으로 더 많이 고민을 했던 건데, 저는 조금 또 다르잖아요. 저는 이제 또 프랑스 유학을 갔다 왔고, 조금 다른데 합류를 해서 보면, 이렇게 교육받은 게 그래서 그런지 같이 우리 건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서양 건축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께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. 그래서 한옥도 해보고 한옥하고 현대 건물하고 섞어도 보고 많이 해봤는데 한옥하고 현대 건물하고 잘 섞어지지 않아요. 한옥은 한옥이어야 되고 이상하게 한옥은 한옥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서양 건물은 또 그 나름대로 현대 건물은 현대 건물 다운 그 맛이 있는 거고 한옥 에서 또 배운 거는 그 사람 스케일에 맞는 그 스케일에 대한 거 굉장히 친밀한 공간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배웠어요.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한 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고 그건 이제 3등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광주 시청사인데요. 그거 보면 이제 중앙박물관이나 광주 시청사나 굉장히 기하학적이에요. 그냥 기하학적으로 중앙박물관은 또 쫙 뻗은 직선에 그냥 삼각형 딱 놓고 아주 기하학적으로 풀었던 거고 광주 시청사도 그런데 공간은 멋있어요. 공간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멋있는 공간, 역동적인 공간, 역동성 이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 굉장히 친밀한 그 인간적 스케일의 공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죠. 우리가 네. 투시도 그려가서 투시도에 나타나는 네. 그 멋있는 공간 이랬는데 지금은 훨씬 더 소박한 공간을 더 추구하게 된 것 같아요. 한옥을 하면서 좀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람하고 더 가까이 가는 공간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고민을 더 하게 됩니다. 여기도 보면 이 큰 공간이 있는가 하면 이 전시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되게 친화적이 있다는 느낌? 네. 뭔가 이렇게 공간에 힘을 줬다기보다는 대비, 예, 예 대비가 되면서 예. 라고 들어갔을 때 그 대비가 극명하죠. 네. 예. 서양 건축하고 한옥하고는 좀 보는 그 공간을 보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요. 근데
내가 생각하기에는 한옥이 공간에서는 훨씬 더 율동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리듬이. 소위 명작 한옥은요. 야, 진짜 옛날 사람들 폼생폼사다. 정말 멋지구나 하는 거를 볼 때가 많이 있어요. 이 사람들 엄청 추웠을 텐데 창문도 안 달고.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 파리 가서 앙리 시리아니한테 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국에 와서 또 현대건축하고 그러다가 한옥을 하고 근데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아 내가 정말 한옥의 그 깊은 맛을 좀 일찍 누가 나한테 좀 가르쳐 줬으면 그 좀 알았을 텐데 이런 생각은 좀 합니다.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땐 전혀 뭐 그냥 역사로 배웠죠. 근데 무슨 뭐 병산서원 이런 정도는 뭐 구경 다니기도 하고 하지만 답사 다니고 하지만 설계하면서 더 많이 우리 건축에 대해서 깨달았어요. 언제 한번 모든 건물들이 또 한 번씩 레노베이션을 하잖아요. 하면... 그때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죠. 저도 뭐 바라는 바지만 이 또 원작자를 이렇게 초대를 해서 다시 이거를 재레노베이션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선생님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한번 다시 재탄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정말 그때 마음으로 잘 훨씬 더 보완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시스템이 또 그게 안 돼 있잖아요. 훨씬 잘 보완할 수 있어요.